밴드의 영원한 신화의 막내 샤이가이 에릭! 이민수 씨가 어? 우리 신화 멤버 전진 씨를 그 전에 좀 안면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왜? 제가 데뷔 전에 잠깐 뵌 적이 있어요. 인서 씨도. 아, 정말요? 예. 아니, 왜 어디서 연습을 온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예. 이제 서울 밤문화가 어떤가. 아. 혹시 저만 있었어요? 아니면 저희 네. 멤버들도? 그, 저기, 에릭 씨 빼고 다 아. 계셨어요. 어디서? 어디? 아. 나이트 이름 얘기해도 돼요?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바쁘시더라고요. 여자분들 계속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그냥 구경하다가 뭐 별건 없었어요. 그냥 나왔어요. 저는 혼자서 술 마시고 있잖아요. 아니요, 그 민우 씨랑 같이 아. 이쪽에 구석에 이렇게 여자분들 저는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다 여자분들이 짧은 치마 입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예, 네, 저는 이제 선택받지 못하고 아, 예. 네, 구석에서 이렇게 구경했었던 그런 기억이 아. 어떤 폼으로 앉아 계셨는데? 화보는 또 보통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니. 그러다가 이제 술 좀 약간 먹으면. 이런 자세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여자분들이 그 전진 씨는 눈빛이에요. 제가 약간 봤을 때 예. 기억이 말랑말랑 아, 그래요? 아, 진짜? 그때 그분이 그분인가? 아니, 들어오자마자 누가 이렇게 막 이러면서 춤을 췄다. 엔디씨가 저 바로 옆에서 미친 듯이 추고 있었어요. 지금. 미친 듯이 추고 있었어요. 지금. 아니, 지금 엔디씨는 나는 없구나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아.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엔디씨가 절대 어디 가서 춤추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예, 예. 그때가 한창 이제 예능 많이 하고 있을 때 아, 예. 저희가 항상 이런...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데서 짜요. 아, 그리고 멤버들한테 보여줘요. 정말. 아, 진심으로요. 제가 감을 잃으면 안 되겠다. 그냥 재미나는 걸 항상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맨도실 때는 못 보여주죠. 그렇죠. 그렇죠. 꼭 술이 들어가면은 꼭 그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저 근데 뭐가 됐든 두 분 저한테 이렇게 변명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만나서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도시 관례 공단의 달인. 2009년도에 이제 공익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 제가 배정받은 데가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흔히 말해서 이제 지역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 제가 또 거기서 이제 배정을 받은 데가 문화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맡은 임무가 거의 한 100가지 정도가 될 정도로 원래 보통 공익 근무원들은 한 가지만 하거든요. 거의 하는 일들이 회원증을 제가 발급을 해둬야 되고 어떤 강좌가 있는 설명도 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또 밑에 1층에 내려가서 탁구대를 6개를 정리를 해야 돼요. 또 시간 되면 다시 내려가서 다시 또 6개의 탁구대를 다시 또 피고 그리고 왜 다시 시간 또 피세요 계속? 그러니까 그 탁구 시간이 끝나면 이제 어린이 발레 교실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잠깐 또 인사도 하고 애들한테 예. 턴 도는 거 한두 바퀴 좀 보여주고 예. 그리고 올라와서 더 이제 수목채색화 이제 수목채색화? 수목채색화? 예, 그 미술 시간이었는데 그게 끝나면 예. 내려가서 물감도 좀 주고 책상을 정리하고 예. 나중에 또 한참 있다 또 다시 책상을 또 펴야 돼요. 왜요? 그거 왜 또? 서예 또 하니까 서예하고 그리고 끝나면 4시간마다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예. 볼일을 보러 갔을 때, 그만 한 분이 또 성격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왔어! 막 이러면 전 끊고 나와야 돼요. 나와서 다시 또 회원증, 그 다음 달 또 오셔야 되고. 그렇죠. 아이고. 그쪽이 또 문화센터가 없어지는 바람에, 네. 제가 다시 이제 본부로 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에 제가 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민원 상담이 가장 너무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주차 딱지를 떼면. 예. 나는 아, 잠깐 된 지 10초도 안 됐는데 왜 딱지가 날라오냐 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지만 저한테 이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예. 화가 나서 네가 뗐지 막 이러면서 막 욕하시는데 제가 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격상 안 맞으니까 저 딴 데로 보내라고 저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맡은 임무가 예. 주차 딱지를 누군가 떼오면 제가 입력을 시켜야 돼요. 컴퓨터 안에. 그렇죠. 전산망에 타자도 잘 못 치고 컴맹이었었는데 예. 처음엔 한 100건 정도가 있으면 100건 입력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200건, 300건, 400건, 이제 500건 정도 되는데.